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글쎄요, 진짜 저도 생각할 때는 그래요. 이혼을 왜 이렇게 많이 하지? 이혼을 꼭 해야 되나? 라고 하는데, 옛날 같은 시대에는요, 그냥 농경사회, 가부장적인 사회에 그냥 그 틀에 갇혀서 이렇게 살았다 하면, 요즘은 여성들이 지위가 상승을 하고 여성들이 과장이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사랑도 사랑이지만 능력 없는 남자를 만났을 때, 그리고 너무 지나치게 뭐랄까 남자가 조금 이런 성향 자체가 너무 거칠거나 나쁜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살다 보니까 당연히 이혼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시대의 변천 같아요. 시대의 변천. 요즘 세상에는 또 인터넷이라든지 뭐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또 모임, 모든 사항 자체가 남녀 관계가 많이 이렇게 놓여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혼이 많다는 거는요, 한마디로 보면 남자가 없으면 왜 이혼을 하려고 그러겠어요? 여자가 없으면 왜 이혼을 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기가 너무 쉬워서 그런 거죠. 과하게 노출이 많이 돼 있고 과하게 만나기 쉽다는 거죠. 이혼을 한다는 거는요, 없으면 이혼을 안 하겠죠. 뭔가 바라지 않으면 이혼도 안 하겠죠. 지금은 현실은 부정을 하고 새로운 거에 바라기 때문에 이혼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혼을 하게 된 운명도 있는데, 이혼이 없는 사주들도 다 이혼을 해요. 조금만 안 맞으면 헤어지게 돼 있어요. 왜? 여기 아니어도 또 있으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이혼이 과합니다. 안 좋은 거 아닐까요 싶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혼을 많이 하게 된 동기는 과하게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과거에 많이 만난 사람들이 많았으므로 앞으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별이 되는 거죠. 우리가 보면 사주적으로도요, 이 우리가 보면 충살, 원진살, 그리고 괴강살, 뭐 여러 가지 살이 있습니다. 관살 여러 가지 있듯이 그 살에 맞는 해에 운명에 처했을 때 이별하기가 쉽죠. 그러니까 가정을 꾸리고 가야 되는데 내 마음부터가 좀 문제가 됐을 때, 좀 흐트러졌을 때 이런 데 좀 찾아와가지고 과연 앞으로 다가올 사람이 더 나은지, 그리고 지금 현실 있는 사람이 나은지 한번 점을 한번 쳐보세요. 최악의 궁합이라는 거는 띠에서는 나오지가 않아요. 최악의 궁합이라는 거는 사주의 성향인데, 나는 산을 보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바다를 보고 있어요. 서로 바라보는 방향이 틀릴 때 최악의 궁합입니다. 그리고 성향이 너무 성격이 틀릴 때 최악의 궁합이라고 할 수 있어요.